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의 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진력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노력하는 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부국강병과 국립민복구현으로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상공인단 창단대회 와서 좀 축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왜 상공인당이 창당을 하게 됐느냐는 그 배경을 제가 잘 압니다. 상공인들은 경쟁력을 지금 상실해가면서 생존의 위기에 처해지는 날일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소위 창당을 하시는 이 상공인당이 그와 같은 과제를 갖다가 성취할 수 있는 대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잘 경청해 드렸습니다. 그걸 전부 어느 정권이 할 건 불가피했다.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이다. 이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저희 제3지대 역량은 미치지 못하고 양당은 계속 타락하고 있고 이 일을 어떡할까 하는 고민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공인당이 저희들이 못 갖는 그런 지혜와 역량을 가지고 저희들 좀 아르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3인회 최고위원 1인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상공인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껏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 우리 장현주 위원장님이 계신데 지금까지 헌신과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장현주 위원장님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는데 임명을 지금 제청할까 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책위 의장과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순서인데요. 정책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신영목 박사님을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내 최초로 영어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했던 조용범 사무처장을 사무총장 대행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용범 사무처장의 네. 함성으로 네 크게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함께 손을 높이 들어서 만세를 외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한상공인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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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3창을 외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상공인당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차기도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희복 공동 대표님이십니다. 네. 와우, 네. 아주 기만한 분이세요, 기만.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많은 분들이 전부 VIP십니다. 여기 오신 분들 전부 VIP신데요. 아 근데 제가 오늘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다른당 창당대회 가면요 완전히 도태기 시작해요. 네. 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뜻과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당이 최선을 다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법을 만들고 네, 행동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